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범죄를 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셀프 개혁, 스스로 여러분들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이란 것은 주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개혁을 하는 경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뭐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본 적이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지 셀프 개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설령 셀프 개혁을 하더라도 먼저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셀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언론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주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은 선관위가 셀프 개혁을 한다. 저는 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 이야기죠. 가능성이 없다 정도 아니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의 오늘 사설이 견제받지 않는 선관위의 민낯, 뼈를 깎는 계획을 하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선관위 계획을 다뤄준 것만 하더라도 고맙지만 그러면 이런 종류의 다소 붕뜻한 허황된 여러분들 글들이 왜 나오냐. 글을 쓰는 사람들이 본질을 안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핵심적인 문제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글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딸 특혜 채용 의혹 동시 사태, 고인물은 썩는 법, 헌법상 독립기구 지기가 독대세야. 그게 아니고 선관위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선관위 이름으로 발표한 모든 자료가 다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다행히 감사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특별감사를 시작했고 5급 이상 간부 전원이 대상인 전수조사도 병행하는데 철저한 진상규모로 치부를 드러내고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시작해야 된다. 이건 뭐 필요한 일이죠. 자녀 특혜는. 그러나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선관위 문제는. 선관위 문제는 이 기사가 여러분들 올라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딱 세 분만 여러분들 댓글을 남겼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에 대해서. H님은 선관위가 아빠 찬스를 쓸다고 할 때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자녀들을 경력직으로 채용한 사람들인데 선거는 공정하게 했을까요? 속구리 투표하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앙일보 여름 사설이 온라인판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분만 여름 글을 남겼습니다. B님은 부패한 헌법기관은 필요 없습니다. 대대적 외과 수술이 필요합니다. 뭐뭐뭐 패거리들이 장악해서 부정선거 조작선거 획책했습니다. 4.15 총선 개표 부정이 증명합니다. 63대 36의 개표 조작 증거입니다. K님은 부정선거부터 소상히 밝혀라. 국민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철두철미하게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비극이자 희극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자료가 울산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이번에 교육감에 당선된 청창수 씨의 부인 지난해 12월 때 공무수행 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노옥희 후보입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한 달 정도 만에 이름 실시됐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본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 선거 사기를 여러분들 진행한 자들이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울산교육감 선거는 조작값이 5%입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김주홍 우파교육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장을 이런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차이값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도 착하게 일치합니다.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8 플러스 3.8 마이너스 3.5 플러스 3.5 착하게 좌우가 일치합니다. 빼앗은 표만큼 더해줬기 때문에 빼앗긴 표만큼 더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예. 조작값 5% 정도를 입력했으려는 득표수 증감 작업 사전투표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잘 안 납니다. 이게 우편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이게 이름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예.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8 플러스 3.8 마이너스 3.5 플러스 3.5 예. 이렇게 여러분들 예. 이게 관내고 관내가 없네요. 예. 이게 관외 관내입니다. 똑같습니다. 좌우가. 관내 사전투표권, 관내 사전투표권 차이값이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거는 조작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를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 분석해보게 되면 제야 전문가가 정확하게 찾아내지 않습니까? 몇 프로를 이동시켰는지. 이게 2022년도 6월 1일 울산교육감 선거입니다. 5개 선거구 가운데 북구에서만 10%를 적용했고 나머지 4개 선거구에서는 5% 조작값 5%를 적용했습니다. 5%를 적용한 것은 우파 교육감 후보에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장을 훔쳤다는 것이고 북구의 10%란 것은 우파 교육감 후보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훔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눈치를 본 조작값을 이게 좀 이 부드러운 조작, 예. 경미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잘 안 나지만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1년 만에 선거에서는 이렇게 눈치를 봤는데 4월 5일 보궐선거 울산교육감 선거는 화끈하게 도둑질했습니다. 5개 선거의 35%. 예. 천창수 후보가 민주노총 금속노련 울산 본부장 출신입니다.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이렇게 표를 다 훔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3년도 이번에 물러난 박찬진이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게 언제 작품입니까? 박찬진이 첫 번째 작품입니다. 박찬진 선관위의 첫 번째 작품이 2021년 6월 1일 울산 교육감 선거고 두 번째 작품이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도둑질한 겁니다. 선관위가 범죄 집단이 된 겁니다. 왜? 선관위 이름으로 발표한 자료에서 이렇게 찾아냈기 때문에 아무 손을 댄 게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뭘 찾아낸 겁니까?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 만에 실시됐으니까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작값이 났습니다. 네 군데에서는 5%, 한 군데에서 10%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뭐 만만하거든요. 예. 선거에는 절대 손을 못 대을 거 하거든요. 화끈하게 조작한 겁니다. 35%. 35%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조작값입니다. 가장 화끈하게 조작했던 2020년 4.15 총선에서 종로구에 황교안 후보한테 적용된 것이 40%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예. 그러니까 한국의 선거가 이 특정 노동단체에 의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름들 지금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 보시죠. 예.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입니다. 이것도 한 5% 조작했을 겁니다. 들키지 않도록. 뭐 착하게 여러분 우편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완전히 작품입니다.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42개의 선거구에서 모두 다 차이값이 마이너스 값하고 플러스 값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임태희 마이너스 4.8 플러스 4.8 가평군 양평군 마이너스 1.7 플러스 1.7 3.7 마이너스 3.7 플러스 3.7 연천군 마이너스 11.6 플러스 11.6 포천시 마이너스 5.8 플러스 6.4 선거가 아닙니다. 선거가.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 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좀 작습니다. 예, 그래도 똑같습니다. 좌우가 훔친 표만큼 더해줬기 때문에 가평군 인태희 마이너스 0.7 성기성 플러스 0.7 양평군 마이너스 3 플러스 3 연천군 마이너스 3.5 플러스 3.5 완전히 다 조작인 겁니다. 정권이 새로 등장해 놓으니까 눈치를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선거를 조작하는 그런 세력들도 조작하면 5% 정도 집어넣어가지고 조작을 했으니까 거의 표시가 안 날 거다 봤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대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42개에서 다 마이너스 값하고 플러스 값이 일치합니다. 차이 값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그러니까 올려준 빼앗은 관내 사전투표만큼 올려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일치한다는 거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거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뭐 이렇게도 살지 모르겠지만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사회가 뭐 완전히 제가 볼 땐 도덕, 윤리, 양심이 뭐 이런 게 다 그냥 무너진 것 같아요. 이런 거대한 악들, 이렇게 여러분들 천문학적인 악들을 보고도 다 입을 다무는 걸 보면은 이게 정말 참 어디부터 이렇게 수선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제 언론들도 좀 견제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전혀 그냥 언급 안 하니까 쉬쉬하고 넘어가니까 자녀 특혜는 여기에 대하면 코끼리 비스킷 같은 일인 거죠. 선거 결과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아름다운 차이값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조작을 해도 한 5% 조작하면은 발각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차이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좀 많이 한 데하고 이러면 적게 한 데가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편투표는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적게 한 데는 관내 사전투표는 좀 적게 했지만 그래도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경기도 교육감은 아마 조작값 5% 임태희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장 정도로 옮겼겠죠. 뭐 한 100장당 5장 옮기는데 뭐 표시 나겠나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참 간이 크죠. 정권이 바뀌고 1년이 됐는데도 완전히 뭐죠. 예.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들이 참 애달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 문제 예. 이렇게 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을 이렇게 뭐죠? 은폐하고 그냥 먼산이나 쳐다보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무슨 그렇게 여러분들 중요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책들이 이제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모두 4권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틀 후 5월 30일 날은 박찬진의 첫 번째 작품인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심층적으로 해부한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손을 보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알아서 잘 안 해결해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다 후손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국민들이 정말 아 이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